가요계 대표적인 지성파 가수 이기찬이 가수가 아니라 쇼핑몰 CEO로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. 제가 뭐 아는 건 없는데요. 그 쇼핑몰 운영하면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그냥 제 경험만 그냥 말씀드리러 왔습니다. 경희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제가 노래를 하러 무대에 이렇게 가면 노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얼굴이 일단 표정이 밝습니다. 그래서 노래가 나올까 뭐 이렇게 웃고 계신데 딱 강의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표정이 이렇게 딱 굳어 있으셔갖고 이기찬은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그것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경영 노하우도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줬습니다. YTN 스타 신 여러분, 제가 이제 새로운 곡을 사랑도 이별도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예,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예, YTN 스타 신 여러분,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